피스톤,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 중에 피스톤 좋아하시죠? 이와 같은 피스톤을 모델링하는 것을 직접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면이 좀 복잡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클릭해서요. 반지름이 지름이 72.5인 원을 드로잉하겠습니다. 72.5짜리 원을 그리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와서 패드를 70.5mm 패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YZ 플레인을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옆에 피스톤 핀 옆에 형상을 좀 작도를 해볼 텐데요. 피스톤 링 부위를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피스톤 링 부위는 도면 잠깐 다시 가볼게요. 피스톤 링 부위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스카티아로 다시 돌아와서 렉탱글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이용해 볼게요. 컨스트레인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9.2mm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1.4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1. 또요 길이는 1.4mm. 그리고 요 길이가 3mm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반지름이 반지름이 얼마였죠? 반지름이 72.5였으니까 72.5에서 3mm를 빼면 여기가 72.36.25 33.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에서 요 길이까지의 거리는 33.25mm가 되겠습니다. 완성됐으면 그루브를 이용해서 섹션을 돌려볼게요. 그루브 맞죠? 피스톤 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브를 클릭해서 360도로 축은 요 축을 줄게요. 그럼 피스톤 링 부위가 완성됐습니다. 피스톤 링 부위가 완성됐으면 내측 형상을 제거하는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내측 형상 제거를 위해서 YZ 플레인의 스케치 워크벤치로 이번엔 YZ로 하지 말고 ZX로 할까요? ZX로 입장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내측 형상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 형상 제거를 위해서는 호가 필요하겠죠. 호를 3포인트 아크를 하나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지금 형상을 다시 한번 도면을 해서 보시면 프로파일 이용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간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를 그렸나 안 그렸나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이 호의 반지름은 50mm를 줄게요. 반지름 50mm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여기서부터 위까지의 높이는 5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16mm. 요 길이는 35mm. 반지름은 좁고 얘는 얘랑 일치시키게.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그루브를 이용해서 파내겠습니다. 그루브 360도 축은 Z축. 그러면 이 속이 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잘 파졌습니다. 깔끔하게. 이 내측 형상을 제거를 한 후에는 아래 부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내측 형상은 이렇게 제거가 됐죠. 이번에는 YZ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할게요. 입장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3포인트 아크를 클릭해서 3포인트를 잡아주고, 프로파일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완성됐죠? 요번에 레디우스는 온도. 요번에 레디우스는 60mm.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25. 맞나요? 그리고 요 높이가 7mm네요. 그리고 여기가 51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1mm로 주겠습니다. 결정 안된게 있나요? 아, 여기가 결정 안 됐네요. 여기는 13.5mm 도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 13.5mm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5mm. 완성이 됐죠. 미러를 이용해서 옆에도 스케치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미러는 어디에 있었죠? 미러 여기 오퍼레이션에 있죠. 오퍼레이션에 미러를 이용해서 여기를 클릭한 후에 여기를 잡고 미러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 이용해서 업툴 라스트로 모어를 이용해서 여기도 업툴 라스트로 프리뷰를 해볼게요. 예. 잘 됐죠? 예. 이제 아래 부위를 제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피스톤 핀 지지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면이 좀 헷갈리니까 자세히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 YZ 플레인 잡고 스케치 오크벤치를 입자 하면 안될것 같네요. YZ이 아니고 이번에는 ZX 플레인 잡고 스케치 오크벤치를 입장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렉탱글 이용해 가지고 선을 두 개를 그릴게요. 렉탱글 이용해서 사각 박스를 두개 그리고 사각 박스의 한 변의 길이는 2.5mm를 주겠습니다. 여기도 2.5mm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원은 서클 이용해서 원을 그릴게요. 서클 정원이니까 서클 이용하고 원의 반지름은 원의 지름은 11.5mm네요. 맞나요? 다시 도면 볼게요. 원은 반지름이 11.5니까 지름이 23이네요. 23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와 일치시키고요. 그다음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요 원의 반지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3mm네요. 33mm로 맞췄고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이거니까 여기 아 여기를 오퍼레이션에 이 필렛을 이용해서 여기를 필렛을 줄게요. 여기랑 여기에 필렛 줄인데 필렛 3mm 아 잘못됐네요. 다시 여기와 여기에 필렛은 3mm 여기와 여기에 플랫은 레디우스는 3mm 플랫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원을 3포인트 아크를 다시 그려 아까 지워졌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3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요점과 요점을 이어주고요. 얘는 불필요한 선이니까 없애겠습니다. 얘랑 얘는 없애고 얘의 반지름 아까 11.5 맞죠? 그럼 다 완성됐네요. 얘만 적당하게 여기에는 그 선에 높이는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가운데쯤 되네요. 가운데니까 얘 위에 이 부분이 13.1이고 여기까지가 14.5니까 거기에 반 정도 14.5고 거기에 반 정도 되니까 7.25를 줄게요. 이 높이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7.25. 스케치 워크베지를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패드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패드를 주는데요. 패드의 길이는 up to last로 모어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면 중심면으로 할 경우 스케치 면에서 13.75mm를 지나서 피스톤 내치게 생겨야 되니까요. 세컨 리밋 값을 음수로 해서 마이너스 13.75mm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칭 복사를 시킬게요. 대칭 복사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칭을 이용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패드를 여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대칭 복사시켰고요. 대칭 복사가 완성됐으면 이제 핀홀을 작성하기 위해서 중심의 핀홀을 생성하기 위해서 중심부를 중심부니까 이면을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핀홀을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원의 지름은 16mm 맞나요?
맞나요? 이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 18mm네요. 네. 18mm를 부여를 하고 높이는 55mm네요.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55mm. 아, 55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30 도면을 다시 보세요. 33mm가 되겠네요. 33mm로 정원을 마치고 스케치 워크벤치는 빠져나와서 얘 구멍을 생성해야 되는 거니까 포켓을 이용해서 파내겠습니다. 포켓을 업투 라스트에 모어 눌러서 여기도 업투 라스트로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구멍이 잘, 예, 핀홀의 구멍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밸브 마크를 생성하겠습니다. 밸브 마크 생성하는 건 조금 까다로운데요. 밸브 마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바디를 하나 만들기, 인설트에 바디를 추가, 파트 바디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겠습니다. 바디를 하나 만들고 여기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을 생성해야 되니까 원의 반지름이 몇 미리죠? 원의 반지름이 19mm. 그러니까 D는 38mm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2mm니까 요 원점에서 H 벡터까지의 거리는 12mm. 으로 해주고, 원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2mm인 선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내겠습니다. 아, 트림에 보면 가위로 지워도 되고요. 지우개로 그냥 지울게요. 예, 됐죠? 이걸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와서 스케치에 패드를 하나 생성할게요. 패드의 길이는 한 35mm 정도 되는 패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다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얘를 각도를 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니까 조금 다시 살펴봐 주세요. 여기를 지나는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와서 아, 선이 좀 이상하게 돼서 에러 떴네요. 다시 여기를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들어서 분리된 선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던시하게 일치시키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와서 각도를 주는데 로테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 보면 로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각도를 주는데 패드의 각도가 엑시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5도. 도면에 보면 마이너스 15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리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리무브 바디 2를 한번 해볼게요. 바디 2에 마우스 3번 버튼을 눌러서 바디 2 오브젝트에 보면 리무브라고 있어요. 리무브 찾았나요? 리무브 시켜보면 나중에 왜이 리무브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스톤의 밸브 마크 부분이 잘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밸브 마크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밸브 마크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 마크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쪽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도면에서는 이쪽으로 줬는지 이쪽으로 줬는지 구별은 안 됩니다만은, 예. 도면에서 한번 보면 밸브 마크 부분이 요렇게 돼야 되네요. 근데 일단은 그림 방법은 똑같으니까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리무브 원 해서 바디 2를 패드 4를 네. 이 상태에서 리무브 원 바디 2를 디파인 해놓고 바디 2를 디파인 인 워크 오브젝트를 놓고요. 이 상태, 요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러를 이용해서 밸브 마크를 미러링을 시키겠습니다. 미러는 여기 있죠. 뭘 기준으로? 요 평면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리무브 원을 디파인인 워크 오브젝트로 놓으시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밸브 마크가 생성된 후에 피스톤 핀 지지부를 구별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핀의 지지부니까 어느 부분일까요? 피스톤 핀의 지지부면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 부분을 이 구배를 클릭해서 예, 각도는 10도 그리고 여기를 어떤 면을 기준으로 뉴트럴 엘리먼트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구별을 클릭해서 이 부분을 뉴트럴 포인트로 해서 구별을 구별 다시 구별을 이 부분을 뉴트럴 포인트를 이 부분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주고요. 구배를 그쪽을 줬으면 이번에는 완성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피스톤이 아주 예쁘게 그려졌죠? 예. 오늘 배운 것을 좀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좀 중요한 거를 배웠는데 우리가 미러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리무브라는 걸 이용해서 바디 2를 바디를 하나 파트 바디를 하나 더 생성해서 이 부분을 돌출을 시켰죠. 바디 2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걸 각도를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각을 세워서 이 밸브 마크 부분을 각도를 이렇게 15도 주어서 밸브 마크 부분을 그렸고, 그걸 미러를 이용해서 미러링을 시켰는데, 미러링 시킬 때, 이 부분을 디파인 인 워크 오브젝트로 놓으면, 예, 이렇게 패드 불필요한 부분이 리무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면이 좀 약간 까다로웠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하셔서 도면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